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다음 달 3일부터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의 과거사 발언이 동북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일본은 지금 사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기둥 없이 PEB 공법으로 지은 건물들이 시한폭탄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사진은 눈이 많이 온 강원도 지역의 한 업체 직원들이 PB 공법으로 지은 건물 위로 사자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부랴부랴 눈을 치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적설 하중 개수를 넘는 눈이 왔을 때 눈을 강제로 치우게 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관련법 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리조트를 시공한 포항의 중소 건설 업체 사장은 사무실 간판을 떼고 잠적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와 직원들을 소환해서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함께 하시죠.